잠시만. 이거를 좀 진정시켜야 돼. 와. 와. 미쳤다. 일본에서의 공식 첫날입니다. 예. 지금 저 어디 있냐면 제 옛날에 일본 유학했을 때 살았던 동네거든요. 첫 영상이니까 가볍게 일단 동네 구경하는 브이로그 찍으려고 지금 이렇게 왔고요. 와, 근데 내가 영상은 처음 키는 거지만 3일 동안 좀 돌아다니 봤거든요. 아니 근데 나 진짜 깜짝 놀란 게 10년 만인데 왜 이렇게 바뀐 게 없냐. 여기도 역시나 다를 바는 크게 없어 보여요. 예. 아직까지는 제가 살았던 곳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다녔던 학교랑 이제 제가 알바했던 곳까지 쭉쭉쭉 순차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길 쭉 직진하다 보면 제가 살았던 곳 나오거든요. 그 와중에 지금 오른쪽에 마츠야. 저 규동집인데 제가 여기서 살고 있는 중에 저게 새로 생겼거든요. 야, 근데 저게 아직도 있네. 10년 만인데도 아직도 건재합니다. 네. 되게 신기하지 않나? 저런 거 보면. 중간에 분명히 코로나 같은 그런 위기도 있었고 밖에 그런 거리가 있었을 텐데 뭐 어떻게 다들 이겨냈는지. 아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막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2, 3년 만에 가도 뭔가 휙휙 바뀌어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없어. 다 그대로. 차 왔다. 바로 저 끝에 있는 저 집입니다, 여러분. 짠. 여기입니다, 여기. 3층에 살았었는데? 예, 1, 2, 3이니까 저 밑 꼭대기층이지. 지금 딱 봐도 역광인데 저 집의 단점이 하루 종일 햇빛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예. 처음 일본에서 유학했을 때 지냈던 집이자 첫 자취집입니다. 네. 신기하다. 집 주변은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일본 보통 그냥 가정집 느낌? 약간 원룸촌 느낌 나기도 하고. 한 달에 집세만 80만원인데 썼고 원룸 형태였어요. 원룸 형태. 이제 문을 열면 방 구조가 다 보이는 그런 형식의 원룸이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온돌 문화가 아니라 가지고 굉장히 추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니 근데 집이 마음에 안 들면 중간에 이사를 하면 된다 이거? 2, 3개월만 지내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로 가도 된다 약간 이런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 자취하는 거기도 하고 스스로 어떻게 집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해서 그냥 저기서 1년 생으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에 올 용기는 있어도 그 나라 안에서 뭔가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 큰 용기는 있대 작은 용기는 없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안녕. 아무튼 그럼 저는 이제 학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도 여기서 얼마 안 걸리거든요. 걸어서 한 10분, 15분? 네, 그 정도밖에 안 걸려가지고 그건 진짜 다행이었지. 지금 저는 이렇게 학교 가는 길이고요. 네, 맨날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녔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눈앞에 마치야라고 규동집이 하나 보이는데 말 나온 김에 규동 한 사발이 하고 가겠습니다. 네. 뭐 먹지? 70엔 할인. 이거 먹어야겠다. 규메시랑 야사이 타마고 세트 500엔. 아, 고어머리 후즈. 여기서 짠. 가성비 괜찮은 그런 구성 머신인 것 같습니다. 네. 야, 규동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잘 먹겠습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사실 이런 규동집이 일본 사람들한테 어떤 이미지냐면 남자가 많은 직장에 직원 식당 같은 그런 이미지거든요. 이런 규동집이. 그래서 내 유학할 때만 해도 내 혼자서 이렇게 규동 먹으러 오면은 양복 입은 사람들 되게 많이 보였고 그 사이에 섞여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되게 놀래더라고요. 막 여자애 네가 거길 간단 말이야. 약간 이런 이래가지고 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일본에 3대 규동집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먹고
먹고 있는 마치야랑 요시노야랑 스키야가 있어요. 제 안에 이제 순위는 스키야가 1위, 2위가 마치야, 3위가 요시노야인데, 아니 왜 그러냐면 스키야는 종류가 많아. 종류도 많고 고기도 느낌적인 느낌으로 많이 주는 것 같고 뭔가 좀 다양하단 말이야. 고를 수 있는 게 많아. 그래서 그 고르는 재미 때문에 스키야가 1위고, 여기는 완전 정통 정통 규동 집이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 안에는 깔끔한 규동 한 사발이 하시고 싶은 분들, 가지 수는 모자라지만 깔끔한 규동을 먹을 수 있어서 여기는 2위. 요시노야는 왠지 모르겠는데 내가 간 적이 없어 거의. 그러다 보니까 딱히 인성이 그렇게 뭐 강하지도 않아서, 내가 일본에 처음 왔다, 일본 여행 처음 왔다, 그냥 좀 다양한 규동을 먹고 싶다 하면은 스키야를 가시고 완전 오리지널 기본의 정석을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고, 두 가지 다 해당 안 되시면은 요시노야 가는 걸로. 예. 뭐 그렇게 정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상 10년 전에 유학했던 유학생의 팁이었습니다. 규동집 고르는 팁. 야, 미쳤다. 추억이다, 추억. 왔습니다, 여러분. 대정대학교. 일본식으로 읽으면 타이쇼다이가토거든요. 불교계 대학인데 도로 바로 옆에 있는 캠퍼스다 보니까 그렇게 넓지가 않아. 지금 정면 바로 왔으니까. 짠. 대충 이런 느낌. 네. 단풍이 아직 다 안 떨어졌구나. 지금 12월인데 이 대학이 이거 이쁘기로 되게 유명했어요. 학교에서 가장 볼만한 곳 꼽으라면. 아, 유학생. 아, 이. 정말 바로 본가 특산 또 적혀 있는 것 다 이가 다리네. 아, 맞습니다. 소치교생한데 말가. 오모이데데 오모이데 좀더 듣던데. 좀 조금 이따다ければ この風景ぐらいは取れるんですけれど、あ、そうですか。入校自体が制限かけられちゃって。あ、そうですか。結構長くいられます。あ、いや、そんなに長くいないんですね。まあ、と図書館でサクタロ店っていうのはあちらなんですよ。入校者であれば学内ピーティーっていうやつなんですけど。あ、せめてこの会計だけお願いしてもいいです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깜짝이야。 제가 다녔던 학교랍니다, 여러분. 파노라마 돌리면 대충 이런 느낌? 네. 대박. 학생 식당. 우리나라랑 비슷하지 않나? 참고로 저는 여기서 가츠동을 자주 먹었습니다. 예. 저 가츠동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무튼. 우와. 학식은 대충 이런 느낌이고요. 일본에서 먹을 수 있는 요리는 다 모여있는 느낌. 오. 네, 이게 400엔 4,000원입니다. 4,000원. 야, 근데 안 되는 게 되게 많네. 아무튼 이 리프트 타고 올라와가지고 여기에서 오. 맞아. 오. 야, 이거 파란색 칠판 그대로네. 여기 어딘가에서 수업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당시에 들었던 수업이 영어랑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제 사람이랑 어떤 소통을 해야 되는가 그런 느낌의 교양이랑, 당연히 일본어를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교양이랑 영어 수업을 들었다는 거. 네. 아무튼 일본 대학 강의실은 이런 느낌이랍니다, 여러분. 지금 카페테리아 같은 데 왔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과제랑 잡담 뭐 시갱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랍니다, 여러분. 근데 아마 이쪽 근처에서 한때 문화 교류 뭐 시갱이 해가지고 제가 한국어를 가르쳐 준 적이 있거든요. 한국어에 관심 있는 애들한테 가나다라부터 가르쳐 준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한국어에 관심 있는 애들은 K-POP이 좋아서, 드라마가 좋아서 라기보다는 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이 한국인이라서 필요에 의해서 배우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많았다고 해도 뭐 한두 명이었지만, 아무튼 10년 전에는 그다지 한국어가 그렇게 인기 있는 언어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뭐 아이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드라마 뭐 이런 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배우게 되는 애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예. 그럼 이제 학교 하면 또 빼먹을 수 없는 게 학비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솔직히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금액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학비를 그만큼 줄일 수 있었던 대신에 생활비가 많이 들었다는 점?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N고의 시대에 왔었기 때문에 100엔이 1,500원대였나? 진짜 높을 때 왔었거든요. 달달이 한 150 정도는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처음에 알바도 주 3일인가? 주 이틀 막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주객전도 돼가지고 알바를 학업보다 더 중요하게 중요시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케이스긴 한데 네,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 나와서 이쪽으로 가면 제가 자주 놀러 갔었던 놀러 가기보다는 알바 때문에 자주 갔었던 이케부쿠로라는 곳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 세븐에 알바 모집 중인데 시급이 1,075원이네? 1,750원 야간은 1,340엔 13,400원 은근 오르긴 올랐네.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편의점 보통 시급이 한 950? 970? 뭐 그 정도 됐었거든요. 야간을 해야지 1,000이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일본도 물가가 오르긴 했는지 지금 시급도 저렇게 올라가 있네요. 예. 아무튼 제가 가고 있는 이케부쿠로는 여자 오타쿠들의 성지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보통 오타쿠 하면은 아키하바라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아키하바라는 남자 중심의 오타쿠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고 여자들은 보통 이케부쿠로를 많이 갑니다. 예. 저기에 집사 카페랑 잘 찾아보면 애니메이트라 뭐 이런 거 다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가지고. 아니 잠시만. 이케부쿠로에도 메이드 카페가 있네? 아키하바라 한정인 줄 알았더만 이케부쿠로에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네. 뭐가 더? 봐봐, 지금 길을 지나다니는데 바로 이런 게 보인다 이다. 마친코 가게인데 이렇게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어. 심지어 이렇게 피규어도 있다고. 근데 이 봐도 지금 에반게리온밖에 모르겠다. 이거 얘들밖에 모르겠다. 나머진 모르겠어. 이제 마지막 코스입니다. 제가 알바했던 곳 일본 가정식을 주로 파는 곳인데 가격대도 나쁘지 않아요. 한 8,9천원? 8,9천원대 사이에 든든한 한 끼 먹기 좋은 그런 뭐 식행인데 제가 거기에 추억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 처음으로 알바를 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만큼 정말 많은 개고생을 했고 유학생의 애환과 말 안 통하는 서러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제 손님들이 응원해 주셨거든요. 타국에 와가지고 고생 많이 한다고 가끔씩 그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이 있었단 말이야. 아무튼 그런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드는 곳입니다. 예. 저기 파란색 간판이 제가 일했던 곳이고 나름 인지도 있는 식당이었어요. 예. 오토야 아냐고 물어보면은 현지인들 다 알아요. 네, 현지인들 다 알아서 메뉴는 대충 이런 식이고요. 이 제일 위에 있는 게 스테디셀러 토리토 아사이노 크로즈왕 막 해가지고 이 닭고기 그 튀김 뭐 식행이 있어. 저기서 제가 계산을 했었답니다. 지금 매장이 좀 깔끔해진 것 같은데 리모델링 한 것 같아. 매장은 대충 이런 느낌? 아 근데 여기 안 좋은 게 메뉴 이름이 너무 길어. 치킨 튀김이면 치킨 튀김이라 말하면 되는데 어느 어느 지방에서 잡은 닭을 튀긴 정식 뭐 이런 식으로 음식 이름을 붙이니까. 야. 부타노 쇼가야키 테이크. 네. 하이. 와. 맛있겠다.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잘 먹겠습니다. 약간 대패 삼겹살 비슷한 그런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삼겹살 맛있네. 950엔? 어, 한 시간에 950엔 받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뭐냐 구두를 그 전용 구두가 있거든요. 사비로 샀었어야 됐어요. 사비로 사야 돼가지고 아마 첫 월급 때 그 신발 가격이 까진 상태로 들어왔을걸. 까졌다고 하니까 생각나는데 여기 교통비를 지원해줘요. 네, 교통비 지원해주는데 이 면접 볼 때 혹시나 교통비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떨어질까봐 받아도 되는데 필요 없다고 했어요. 나중에 교통비
얘기가 어쩌다가 나와가지고 나는 사실 면접 볼 때 교통비 필요했었는데 면접 떨어질까봐 달라고 말 못했다 라고 하니까 다들 빵 터져가지고 뭐 그런 썰도 있었어요. 네, 귀여운 썰입니다. 네. 아, 저 오늘 이렇게 집이랑 학교 알바하는 데까지 다 이렇게 소개시켜 드려봤고 아무튼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대박. 働いてる人の中でいる人いますか？そう、います。ちょっとまだわかんないです。確認しますか？確認大丈夫。あ、はい。少し終わってからになりますが、お待ちいただければ確認しますが。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や、있으면 진짜 대박인데. 그 아까 말한 사람 이름이 첫 남자친구 이름이거든요. 있으면 진짜 대박인데. 아, 없으면 어쩔 수 없고. あ、そうです。あの、あの、海底もらいます。あ、はい、書きますよ。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大丈夫。あ、じゃあ、味が色が行ったか。あ、知らないね。あ、ということで。まあ、10年ぶりに来たんで、まあ、せっかくだから、まあ、探してみようかなと思って。今、そちらに。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手巻きだ。わあ、見ちゃった。いや、味色が行くな。あ、し。取られたじゃん、じゃあ。わあ。あ、ちょっと、いい、いい色、いい色、ちょっと、尋常に知ってるね。わあ。いや、尖ったら、出血しちゃうね。 南口、南口店。あ、オッケー。あ、미쳤다。あ、あ、あ、방음 잘 된다고 해가지고。